우리 거사님들 또 보살님들 뵈어서 반갑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그냥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그 동백꽃 피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그 선운사에서 초기불전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스님들과 함께 그 빨리어 경전을 공부하는 그 재연입니다. 그런데 전 어릴 때 이제 그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전라도 말을 버리고 서울 말을 좀 해보려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니? 뭐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서 그걸 제법 티가 안 나게 거의 비슷하게 서울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 인도에 가서 한 4, 5년을 살다가 왔더니 아, 그저 그렇게 배웠던 서울 말이 어디로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이쁘게 서울식으로 발음하고 얘기하려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거시기 해도 뭐 말은 다들 뜻은 통하실 테니까 좁게 봐주십시오. 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오면서 그리고 며칠 전부터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미리 예습을 하고 이런저런 경전들을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딴에 준비를 하고 이제 머릿속에다 이렇게 뒀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와서 이 앞에 또 와서 보니까 그 미리 예습했던 것이 까맣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보니까 막저 앞에 입구부터 별로 깔끔하지 않고 막 온갖 멋들이 막 붙어있네요. 저게 어떻게든 아주 원만하고 그 우리 부처님 법에 맞게 잘 수습이 돼서 우리 스스로 혹은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딴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게 있지만 여기서 그런 것은 얘기하면 그럴 거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저 미리 공부하고 준비했던 얘기는 그냥 놔둬불고 요 다음에 또 혹시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제일 쉽게 소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초기불교 그러면 이 초기불교가 무엇이냐? 그것이 뭐 특별한 거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속에 그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변하죠. 옛날에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도 아이고 한때 나도 괜찮았는데 요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옛날 모습들이 거울 보고 혹시 보인가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보세요. 어메메, 너는 똑같아야?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세상이 변해도 그 속에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오랜 세월 동안에 불교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또뭐 발전 혹은 때로는 왜곡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그 알갱이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정수는 가끔가다 그 외면 혹은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에 있는 그러니까 근본 그 원줄기는 놔두고 저 끝에 있는 그 이파리나 꽃을 가지고 그냥 멋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설들이 많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놔두고
저 바닥.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여러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 큰 스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법문 다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들이 실은 어떤 때는 어려워가지고 저 도대체 시방 저게 무엇이야? 그런 게 많거든요. 저는 지금 그냥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그 핵심 그걸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실은 핵심이고 또 거기가 그것에 이런저런 장식이 붙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발전하고 또 변형하고 그래 왔던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 2000, 5600년 전에 인도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그 깨달음을 당신 혼자 누리지 않고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몸 함께 겪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나? 그냥 가장 쉬운 말로 그냥 해드리려 해요. 이따가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그 아드님이랑 또 따님이랑 혹은 며느님이나 사위한테 혹은 손자들한테 야, 오늘 내가 가서 들었는데 불교가 그것이 그 감나게 쉽더라잉.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머릿속에 들어가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그건 다제 책임이네요. 그런가요? 오케이. 이제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불교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불교 학자한테 한그 미국 사람이에요. 한 저널에서 이렇게 원고 청탁을 했어요. 선생님, 요번 호에, 요번 저널 호에 당신의 그 글을 싫도록 하나 써주십시오. 그런데 불교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짧은 글을 써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왈, 그럼 내가 열자로 해줘볼까? 근데 열 단어로 불교를 다 얘기해줄까?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까? 그러잖아요. 여하시 불법 적적대은 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큰 스님들이 막 여러 개 있죠? 아! 그렇게도 하고. 샷다마우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정전 백수자도 있고 뭐 마른 똥막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는 얘기는 열 단어 영어예요. 근데 이 영어는 너무너무 쉬워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부살님, 거사님들도 옛날 어릴 때,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 중학교 1학년 때다 배우고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된 단어, 영어 열 단어로 불교를 모두 다이 얘기, 이제 그 학자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먼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1번. Everything is changing. 뭐, 알아볼까요? 됐나요? 이제 그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일상에는 모든 현상 사물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변화하고 있다. 그러죠? 재행무상. 그게 요즘 중학교 아이들 1학년짜리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겠죠? Everything is changing. 아직 기억하셨어요? 세 단어? 세개 이게 맞죠? 세 개로 Everything is changing. 자, 두 번째.
It's all connected. It's everything.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도 따로 분리 독립된 게 없, 아니고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 하나요? 그걸 연기법이라 해요. 그러죠? 연기. 연기가 이렇게 이렇게 연기 말고 인연 연자하고 그 일어날 기자 연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도 떨어져 분리되지 않았다. 모두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연기법이네요. 그러면 자, 아까 everything is changing, it's all connected. 또 다시 세 단어 기억하셨나요? 이따 시험 볼까요? 자, 다시 everything is changing. 자, 다음 두 번째, it's all connected. It's all connected. 그 다음에 so 전라도 말로 어떻게죠? So 근게 pay attention. 꼼꼼히 들여다봐라잉. 잘 챙겨봐라잉. 이제 그게 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가 보면 좁게 서운한 게 이제 다시 조금만 부언 설명할게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거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미 아까 그 속에 다 해버렸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Everything is changing. 또 다음에 It's all connected. 근게 정신 챙겨서 잘 들여다봐잉. So, pay attention. 아까 이제 1번. 우리들 다 아는 얘기죠? 다 알죠? 근데 그 아까 3번 거기에 집중해서 들여다봐라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하면 그렇게 살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아. 그냥 먼저 1번 무상해야 됐죠. 다음에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정작 사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상하다고 늘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안 그래요. 그걸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무상한데 무상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무상하다 하고 실제로 우리 하는 것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고 다른 건다 변해도 난안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뭐 어쩌고 죽어도 안 죽는 법, 막 그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그럼 맞는가요? 그 원리 1번에 다 변하지요. 안 변하는 거 있을까요? 뭐가 안 변할까요? 일상에서 안 변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 그 이상의 모든 사물 현상들은 변화한다는 그 원리, 그 법칙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변해요. 그러겠죠? 재미 하나도 없으신가 보다. 그 다음에, 그건 그냥 우리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무상하다. 근데 우리 정작 하는 건 어떤가요? 거기에 맞춰 살지 않죠? 나는 다른 건다 죽어도 난안 죽어야? 내가 왜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고 집착하고 싸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원리에 맞게 산다면 그냥 편안해야 되잖아요.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는 것의 마지막은 어딘가요? 가불죠? 가불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는 그냥 영영 nothing 되는가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또 이제 어문대로 가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오늘 보살님들, 거사님들 집에 못 가고 저녁 때까지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해볼까요? 안 가실래요? 점심도 안 드시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저기 저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이 다시는 제스님 못 오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춰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너무 자명한 일이니까 일상에는 모든 현상 사물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고로 아까 3번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그러면 그걸 수용하자 소리거든요. 변화하는 사실, 변화한다는 원칙,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자. 받아들여라.
아마 그렇게 됐으면 세상은 진지하게 극락세계가 됐을 거예요. 그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so everything is 아까 it's all connected. 세상의 모든 사물 현상들은 그 어떤 거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이 모두 다 서로 지금 불가분의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얘기를 쓴 적이 있거든요. 아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 동화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머릿속에 막 이것저것 온갖 망상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소설을 쓰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뭐 이것저것 썼는데 실은 발표하거나 어떻게 하진 못했어요. 그 수준이 너무 유치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자, 그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배꼽에 있잖아요. 배꼽에 전부 다 끈이 있어갖고 전부 다 있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래갖고 어떤 때 보면 막 가슴이 까까보고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왜 그러냐면 이게 배꼽에 연결된 끈이 지금 팽팽히 당겨져 갖고 긴장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좁게 한발 오면 되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헐렁헐렁해지면 세상살이가 재미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해벌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배꼽에 연결된 그 인연의 끈들을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너무 팽팽하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늘어지지도 않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길이겠다 그런 얘기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냥 어디다가 그 발표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 하면 사람들이 안 읽을 것 같고 또책 내도 뭐 돈도 안들것 같고 지금 놔두고 있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잘 손봐서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사물들은 그렇게 불가분의 인연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게 그 이제 그냥 말로는 쉬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알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그것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과하게 집착하고, 어떤 건 너무 과하게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어때요?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도 미운 것 많이 있으신가요? 미운 것도요? 갑자기 미운 것,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미운 것.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나막 골이 아파야? 나 싫어야? 미운 것?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된 스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찌 스님이 돼갖고 그렇게 미운 게 많다요? 이러면 근데 저는 어떤 때 제가 옛날에 인도에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점찍은 그이 세상에 그 나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500명 정도를 잡으다가 저 지리산 뱀사골에다 싹 가둬놓고 그러면 세상이 맑아지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비밀 결사를 만들려 했어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잡으다가 쫙 뱀사골에다 다 이렇게 가둬버리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푼수 야 이놈아 네가 문제 이놈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500명을 설령 없앤다고 세상이 맑아질까? 아마 끊임없이 이 세상에 중생이 있는 한 부처님은 또 어느 세상에 보살님은 거듭 나오실 거고 또이 세상에 이 생명체가 굴러가는 한그 온갖 그 불결하고 아름답지 않은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럼 대사 도울면 어떡해요? 대사 더 불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신 게 낫다. 그 이제 세 번째가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 그게 아까 1, 2번이네요.
소위 이 세상은 무상하다. 모든 현상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변화하는 사물들은 서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 보신 세상과 인간이에요. 그게 곧 불교가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게 뭘 어쩔 건데? 그게 어쩌라고? 그것이 3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게 사실은 우리 여태껏 기도하셨잖아요. 자비, 자비, 자비 그러잖아요. 자비? 이제 자비를 실천하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났다. 어머님, 어떻게 돼요? 시간 다 되어버렸네. 제가 이게 요령부득이에요. 저는 강의실에서 그냥 우리는 막 수업 시작하고 막 퍼질로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끝까지 가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자비 얘기할게요. 우리 자비 이렇게 두 자잖아요. 그 자비라는 단어만 설명할게요. 자자 앞에 있는 자자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빨리어 경전에 의하면 메타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산스크리트는 마이트레야 이렇게 하거든요. 마이트레야. 우리 미륵 부처님 있죠? 미륵 부처님 이름이 마이트레야예요. 마이트레야의 뜻이 뭘까요? 미륵의 뜻이 친구예요. 친구 혹은 우정, 응? 친밀함 그런 뜻이거든요. 미륵 부처님의 미륵이라는 뜻이.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시골 동네에서는 좀 굼뜨고 못생겼으면 아이고 미륵이 같은 생각 들잖아요. 근데 착해서 그래요. 친구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 마이트레야 메타하고 또 까루나라는 두 단어의 합이 자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메타는 친구란 소리고 또 뒤에 붙어 있는 비자는 까루나인데, 까루나는 우리말로 하면 전라도 진짜 순 전라도 말로 액상시럽다, 안시럽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지라? 네, 이게 안시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 앞에 간 어떤 애가 꼬마가 삐쩍삐쩍 가다가 자갈밭에 엎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이고 저 어찌까이 그렇게 하죠? 아이고 어찌까이. 또 우리 어머니 아니어도 어떤 분이 저기서 어떻게 꼬부리고 어떻게 엎드려 있거나 뭐가 지금 뭔가 하여튼 불편해 보이면 아이고 어찌까이 얼른 그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을 그 비라 해요. 자, 비 두 가지거든요.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려는 생각을 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비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노여움, 서름, 시기, 질투,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조금 좁게 덜어줄까? 그 생각을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앞에 거 자, 비, 메타 그리고 까루나 이 두 단을 합해서 자비라 했어요. 사실은 이 우리들이 누구라도 다 자비스러워요. 여기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작동해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새끼, 우리 각시님, 우리 서방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작동을 해, 이놈이. 아까 메타, 까루나, 자, 비가. 그런데 한 칸만 건너가 보면 우리 애기가 막 즐겁게 웃고 하하 웃고 뛰어놀면 좋죠. 아이고 우리 애기는 참 튼튼하고 건강해 좋죠. 근데 어떡해요? 저 윗집 아파트 위층에서 콩콩콩 굴르면 갑자기 머리에서 멋이 쪼깟 올라올라 하죠? 어째 안 그래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새끼가 할 때는 이쁘잖아. 근데 담 한 칸 건너가면 달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갖고 있는 이 자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이것이 선택적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나한테 이쁜 사람한테는 한없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없이 바다보다 더 넓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좁아져 갖고 정말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이 좁아져 버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탁구공 있잖아요, 핑퐁. 우리 유리에다 부딪히면 팡 튀지요. 그렇게 팡 튀어 반사. 근데 우리들은 지금 그게 애초에 자비심이 없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이 자비를 모두 다에게 다 적용되고 이것이 작동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발언하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사님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거사님들 다 그렇게 하실 거고. 어쩌 대답 안 하는 게 좋게 찔리는 데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좋게 찔린가요? 이제 더 이상 토닮으면 이제 우리 부사님들이 우리 거사님들이 아이고 뭐 잔소리 저렇게 하냐, 이미 다 아는 걸. 아는데 알면 보여 안 된다는 게,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불교 전체 경전을 대승 소승 할 거 없이 모든 경전을 다 분석해도 사실은 아까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세상은 무상하다, 또 연기법, 고로 자비를 실천하자, 그것이 모두 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거룩한 말, 어려운 단어들 써가지고 막 하는데 그럼 뭐냐고. 실제로 이게 머리만 작동하고 요거 가슴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 자꾸 그럴 거야. 아이고 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에이 여보시오, 나는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 베풀고 잘 실천하고 살고 있어. 우리 부사님들 지금 그러신가요? 그러시죠? 아니 지금 보니까 다들 아니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자, 제 얘기는 이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기차를 몇 시간 타고 KTX 타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하고 가본 게 좀 불자네. 나 안 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경전 얘기를 다시 하나 할게요. 옛날에 이제 그 우리 부처님 시대에 파세나디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세나디라는 왕의 각신님 이름이 말리까인데요. 말리가 뭐냐면 자스민 아시죠? 자스민 꽃, 향내나는 꽃. 그 자스민 꽃이 말리까예요. 근데 이제 그 파세나디의 부인 왕비 이름이 말리까인데 이 어느 날이 파세나디 왕이 말리까하고 함께 베란다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달 떠오르는 달을 보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갖고 이제 파세나디 왕이 물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각신님한테. 그러니까 이 왕비 말리까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대답한다는 것이 혹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삐쳐버렸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아마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어이, 자네는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아 그걸 뭘 물어요? 당신이지? 이러면 아이고 그런가? 나도 그러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날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 그 말리꺼 왕비님이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 왕이 삐쳐버린 거예요. 하고 문 팍팍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요 다음 날이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실은 어저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각신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그럽디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소중한 게 뭔가요? 물었어요, 부처님. 부처님 뭐라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네가 소중하다 그럴까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온 우주를 다 뒤져 찾아도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고로
내가 좋은 것 남에게 주고 내가 싫은 것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이 사실은 그 우리 그 안구따라니까라는 거기에 있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경전인데 저는 그 경을 되게 좋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 경전 말미에 넉 줄짜리 짧은 시가 있거든요. 그시 내용이 그거예요. 온 우주를 다 찾아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내가 그렇듯이 모든 세상에 나가 그렇더라. 고로 내가 좋은 것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주고인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시키지 마라. 사실은 아까 자비심도 사실 그것하고 다름이 없죠. 이제 제가 거듭 자꾸 보면 이제 아이고 저 나이도 쪼개밖에 안 된 자기가 뭐 머리 깎으면 다야 스님이라고 잔소리 엄청 하네. 그럴 테니까 이제 전 그만하고요. 대신 이따가 우리 선운사 오신다면서요. 그날이 언제래요? 그때 오시면 선운사 산문에다 막 성을 쌓고 못 가게 해볼까? 다 거기서 하시라고. 근데 우리 선운사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게 그 초기 불교 불학승가 대학원 2년 전문 과정하고 3년 연구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스님들 함께 그 빨리어 경전을 제가 사실 인도에서 그거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전에 학장하다가 이제 다른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에게 이제 학장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그냥 수업 이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수업하고 지금 있는데요. 그 일하고 또 다른 일 하나는 우리 선운사에 그 노후 스님들 노후 수행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연만하신 스님들이 더 이상 주지하거나 그 말사에서 계속 개기지 않고 개긴다. 제 입이 그래요. 제가 그 구업이 말질 못해요. 수업 시간에다 막 욕해 불거든요. 이 체지 같은 막 그걸 몇번 설명해야 돼. 그걸 몰라. 아이고. 지금 몇 번째냐 막. 그 스님들 노후 수행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조계종이 아마 우리 선운사가 1등일 거예요.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 스님들이 몇 분이 지금 거기 계신데 앞으로는 더 확장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본사뿐만 아니고 다른 스님들 들어와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고 만들어 갈 건데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일이 그 석시원류라는 경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조 어느 시대에 한 지금부터 한 400년쯤 전에 그 부처님 일대기와 그 뒤에 그 역대 조사 스님들 큰 옛날 큰 인도의 큰그 우리들 역대 조사들이에요. 이 얘기들을 우리 족보에 사실은 절집의 족보를 이렇게 경판으로 새겨놨는데요. 그게 모두 한 16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이 중간에 훼손돼 소실되기도 하고 그렇게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지금 복원하는 불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지금 당장 선운사가 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따가 이제 선운사 오시면 그 석시원류 그 경판 그 복원 작업 그 불사에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이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또 이제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아예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에?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은 여기 조계사에서 이런 이제 자리 우리 선운사 스님이 와서 이 시간을 이렇게 일요일날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한 얘기는 허락하거나 이렇게 청한 얘기는 지금 이것저것 우리 사정들을 설명도 하시고 우리 거사님 부살님들이 아주 그냥 거룩한 그 신심을 이렇게 발하셔서 그 선운사 불사에 조금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주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리산 실상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음왕님 학장하면서 주지를 겸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회 날이 오면 약사제일 날이나 법회 날이 전에 막 제가 막 이렇게 미리 써요. 왜냐면 쓰지 않으면 이제 그냥 넘어갈까 봐서 꼭 써갖고 여기다 놓고 있거든요.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지. 불사 얘기하고 뭐 해야지.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입이 떨어지려고 한번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주지하거나 그랬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 주지 않고 그 뒤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염치 그냥 지 일 아니면 우리 부사님도 그래요? 자기 일 아니면 슬그머니 그냥 해버리기도 하죠 말도. 제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부디 이제 그날 다시 뵙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씨도 덥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쫓게 며칠 있으면 칠성날이기도 하고 또 쫓게 있으면 백중날인데 지금 모두 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신가요? 그래서 그러면 칠성 기도랑 또 백중날 우리 천도 기도 모두 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모든 소원들 모두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처님 핵심 가르침의 핵심 재행 무상 또 연기법 그러니까 우리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멋진 세상을 만들자. 그 기도가 부디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소원 성취하십시오.